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가장 혐오스러운 시청자 월드컵. 어 재밌겠다 씨발. 지금 할래. 아 32강밖에 없어? Let's get ready to rumble. 보배하는 외국인 시청자, 깐눈 영상 도니한 시청자. 아 요건 아주 귀여운데? 이제 요 경우는 이제 갑자기 헬로? 헬로? 아니면 오크? 이런 애들 말하는 것 같은데. 깐눈 영상 도네. 저는 전자를 택하겠습니다. 왠지 아세요? 후자는 돈을 줍니다. 전자는 뭔 말 한지도 몰라요. 아! 이건 후자지. 그냥 레바는 뭐해요? 보다 레바랑 비교했을 때 뭐 바나나님이 커요. 레바형이 커요. 이게 레바 아니더라도 뭐 템템버린 뭐해요? 템템버린 뭐다 키 작아서 작죠? 뭐 이런 거 이건 레바야지. 이건 후자지. 전자는 여기 보고 있는 사람들의 90%인데 뭐 오펜 오늘 날짓은 뭐야? 내 경청객은 이건 니들의 일상이잖아. 이게 더 빡치지. 저번에 막 형 어? 지금 뭐 있대? 가보면 아니야. 내가 저번에 견자이 사연 라디오 끝난 줄 알고 그 정보 받아가지고 어? 라디오 끝났다며. 아 사연 하나 끝난 거 가지고 지금 사연 라디오 끝났다고 했던 거야 나한테? 저 전화했다가 갑분사 됐잖아. 이거는 당연히 후자입니다. 왜냐면은 사실 둘 다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데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뭐 이렇게 길어! 이건 돈이잖아. 키오스든 롯데리아든 이건 돈 주잖아. 지금 이건 돈이 안 돼. 돈! 내 등병에 걸려버렸어. 깔테니까 돈을 줘. 이거는 게임에 집중하면은 얘다 10 이런 게 안 보여. 채팅이 잘 안 보여. 저격하는 게 문제지. 내가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날 저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쾌감을 줬다는 그 사실이 정말 정말 열받습니다. 저격할 만한 게임 안 하잖아. 옛날에 배그 가끔 했을 때도 저격 한 번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저격에서 빡칠 것 같아. 아 이거는 당연히 전자다. 돈을 안 주잖아 이 새끼. 갑분싸는 돈에 스킵하면 되잖아. 이씨 바나나님이 뭐 이거 들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춤추고 오세요. 춤추세요. 잘 봤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 요거 둘 다 조금 짜증나는데 당연히 전자죠. 전자인데 그게 있어요. 이 둘이 합쳐지면은 이 전자가 붙인다. 이거는 딱히 뭐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 대로 내가 수용하면 되는 거고 편하지도 않아 이거는. 이 시부가 갑자기 그래 게임 추천하려면 저기 스타시티즌 저기 우주빌런처럼 뭐야 우주빌런이니? 뭐 새로운 거야? 저기 도네로 하든지 말이야. 여기 제 방송 80% 반말해요.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진짜. 이게 거의 1등일걸? 아니다 홍보까지 모르겠다. 아 일단 홍보도 홍보 종류 나름인데 밤에는 이거는 눈물이에요.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밤 좀 보세요 이렇게 드립으로 하면은 뭐 그 정도야 웃기고 넘어갈 수 있지. 여기 있다 씨발 앵무새. 이게 더 빡치지. 이래서 안 해요 하면 되는데 얘는 다 건드려서 컨텐츠를 망쳐. 이거는 그냥 순수 악이라서 믿지도 않는데 얘들은 뇌피셜을 오피셜로 만들어서 억울을 끌어요 씨발. 저기요. 그래서 귀신 나와요. 귀신 나와요. 그럼 사람들이 귀신 나오면 귀신 나와. 아! 아무것도 안 나와. 이런 식이들이 게임을 또 컨텐츠를 망칩니다.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는 반성구성은 봐줘요. 이런 경우는 정말 진심을 다 사과했더니 봐주는데 근데 팬티 색깔 뭐예요? 그것까지 괜찮아. 씨발 아까 그거 야 관리 목적이고요. 딴소리들 좀 하지 마라. 했는데 형 탈모야? 탈모여서 그래? 탈모여서 피부과 찾는 거야? 이런 거야. 그래서 피부과 물어보는데 계속 탈모들이 치고 있어. 방송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시청자예요.
아, 둘 다 개 짠난다. 둘 다 개가뿐싸야. 아, 이건 지금 전자로 갑시다. 왜냐면 후자는 그래도 방송 관련이 이만큼이라도 있는데, 전자는 지금 요만큼도 개가뿐싸를 만들라는 거잖아. 그리고 요거는 발언 한번 잘못하면 스트리머 같대요. 이거 후자지. 아,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아,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아,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이거. 뭐임? 뭐임? 대체 뭐임? 표정이 너무 웃겨. 아, 자, 오늘은. 자, 오늘은 아이자를. 뭐임? 뭐임? 대체 뭐임? 근데 사실상 이게 좀 눈치 없어 보이긴 하는데, 방송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더 빡쳐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주거나 적혀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, 이거는 방 분위기를 흐려. 나는 컨텐츠 작업에 존나 싸우고 있어, 진짜. 하하, 제목을 물어보다 싸우는 거야. 뭐임? 뭐임? 대체 뭘? 아, 써있잖아요, 병신아. 병신한 거임? 대체 니 뭐임? 뭐임? 뭐임, 뭐임, 이거 치트킨데. 이거는 후자. 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방법을 방금 배웠어. 이렇게 막 귓속말로 와. 와, 나 병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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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임? 뭐임? 대체 뭐임? 이거 해주면 돼요. 자. 이거는 후자입니다. 왜냐면은 게임 스폰은 빡치지만 이게는 엔딩을 내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거야. 돈을 안 주잖아. 아, 이건 후자로 가야죠. 욕쟁이들은 그냥 냅두면은 재밌어. 이게 눈치 없는 애들 제일 빡쳐. 손절 뇌절하는 애들.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전자요. 후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려니 아니 진짜 빡치나는데, 얘들은 지들 재밌는 줄 알아. 이렇게 하면서 난 그런 마인드한테 개빡쳐. 지들이 뭔가 재밌는 짓을 한 줄 알아. 아, 이거는 이거 둘이 합쳐져야 되는데? 정치 이야기하다 지들끼리 싸울 거 아니야. 좌파는 말입니다. 아니! 아니! 좌파 우파가 나뉘면 우파, 저는 우파인데 전 좌파인데 저 우파인데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 아니야. 이 씨앗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. 싸우는 것도 유치한 주제면 재밌어. 막 내 방에 자주 나오는 그 군대인 분, 그분들 있잖아, 지들끼리 막. 다음 주인님 씨를 겁니다. 저기는 의무대 손소희. 그냥 약속 일정 안 맞아서 못 만난 거거든, 미친놈아. 전선녀 있는데 주인님은 없으시죠? 아, 얘네들도 여러분들도 이게 뭐 하나 못 만드나? 그 재밌잖아, 그 싸우는 거 보면. 난 홍보보다는 계속 이거 앵무새 짓 하는 게 제일 빡쳐. 이게 거의 탑급이야. 벌써 막 지끈지끈 짜증날라 그래. 이건 후자. 그럼 만약에 악령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? 왜 그렇다는 일만 하는 거야? 당연히 악령이 이기지.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으아호! 아, 이렇게라도 진짜 한대 때리고 막 티버려야지. 잘못된 정보 알려준 시청자, 방송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시청자. 둘 다 묶어가지고 진짜 비행기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다. 전자, 이건 죄야. 후자는 순수고 전자는 죄야. 와, 씨발!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떨까? 와나나님, 사실 트럼프가 북계 수령인 거 알고 계세요? 뭐라고요? 이것도 이게 더 빡쳐. 이거 컨텐츠를 막쳐. 이건 강퇴해버리면 돼. 이거는 어그로를 끌어요. 이건 후자. 아야, 전자 어떻게 빡치네, 씨발. 이건 후자 일단. 아, 이건 전자죠. 맨날 내 방송 와서 견자이랑 누구랑 있으면 누가 더 작아요? 이런 거 붙이 좀 마. 견자가 제일 작아. 아, 저는 도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요. 용서할 수가 없어요. 손이 미끄러졌네. 아이고, 손이 미끄러졌네. 용서를 못 하는데. 실수가 있었... 아, 이것도 진짜. 아, 열받아. 하지 말고 이거. 아, 짜증나. 이게 진짜 개빡쳐. 아무리 생각해도. 비교는 내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, 뭘 전문으로 하는 스트림은 아니거든? 게임이든 뭐든? 비교도 해도 사실 그렇게 기분 안 나빠. 상관없는데, 이걸 씨발.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억울로 끌려서 분위기가 돼버려. 그게 제일 빡쳐. 이건 솔직히 미션비도 미션인데, 이거는 애초에 컨텐츠를 망친 거야, 이 새끼들이. 아이고, 손이 미끄러져. 자, 아,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. 돈으로 거짓말 치는 놈들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야. 이 시계 제일 나쁜 새끼. 내게 뭘까? 에? 아, 근데 이거는
약간 여성 스트리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찐텐 정말 싫을 수 있어. 그리고 찐텐으로 성희롱을 하는 애들이 있고. 유기? 스트리머들이 되게 깨끗하게 방송하시네. 어, 이거 되게 노이로즈 많은가 보다. 나는 뭐 몇 개 와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던데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지게 되는데. 허허 웃고 넘어가지게 되는데.